나이가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원생활 하시면 돼요. 저는 안 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가 가장 살기 좋냐 물어보시면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 죽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죽었어요. 사람은 집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나이가 들면서 집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갈 데가 없어서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시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여가의 공간이기도 하고 일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쨌든 남아있는 내 생명의 공간이 노년기 집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집이 중요해요. 집의 환경도 중요하고 집의 위치도 중요하고 집에 대한 내 사랑도 중요하고 이 내부 공간 어떻게 인테리어가 돼 있는가 또 그 안에는 어떤 물건이 얼마나 오래 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의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고 이분의 관계하고도 직결이 되고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의 위치나 집의 특성이나 집이 가지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나이 들었을 때의 집은 어떤 생애 순간보다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분은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사세요, 그냥. 아니 뭐 돈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어디든지 집을 살 수 있는데 어딜 사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백화점 주변에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백화점 주변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편하고요. 큰 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주변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일종의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집에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뭐 백화점 근처 강추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돈이 없어요. 나이 들면 꼭 한 번은 이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어디 이사를 가면 참 좋을까 이 고민을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복지관 근처에 가 사시라고.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참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되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신 일종의 경로당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경로당은 마을 단위로 만들어진 어르신들의 일종의 쉼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서 교육도 발생하고 거기에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데 복지관은 달라요. 그 안에는 첫째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도 있고요. 영양사가 제공하는 밥도 있고요. 심지어는 물리치료 시설이 있는 곳들도 있고 미장원이 있는 곳들도 있고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채롭고 그리고 항상 거기서 나에게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는 복지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지관인데 이 복지관도 보면 멀지 않은 곳에 반드시 또 지하철이 혹은 뭐 버스가 반드시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처럼 럭셔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교육에 있어서는 훨씬 더 럭셔리하다고 저는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지관은 최소 50개, 많은 경우는 150개가 넘는 교육이 맨 학기마다 이렇게 계속 열리거든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 골라서 하기만 해도 다음 생에까지 들을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 여러 교육들 중에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빨리 신청이 끝나는 곳 역시 스포츠 댄스. 거기 가서 보시면 서로 간에 예의 지키면서 의상도 갖춰 입으면서 우아하게 춤도 추고 운동 있죠. 봉사할 수 있죠. 또 음식 제공되죠. 신청하면 이발도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되죠. 식사도 영양사가 다 갖춰준 걸로 매 끼니 제공이 되죠. 내가 복지관을 갈 수 없다 그러면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아마 해외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좋은 나라 많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복지관 서비스 잘 되는 곳 많지 않습니다. 굳이 어디 살아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복지관 근처. 근데 복지관 바로 옆에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1km 근방이면 돼요. 1km 정도면 걸어서 오실 만한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간으로 해서 어느 복지관이 좋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관은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농촌이나 어촌에도 있긴 있어요. 거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농촌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임종하기 전날까지도 일을 하세요. 농사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배를 타시거나 내 노동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게는 복지관을 갈 시간이 없으실 정도입니다. 내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아 그렇다면 한 번쯤 이사를 한다
한다면 복지관 근처를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시청이나 도청 이런 데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기도 하고 또 면단이나 리단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들이 있어요. 시나 도에서 읍면리 단위로 이렇게 파견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의 복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전제가 뭐냐면 꼭 우리가 노년기 한번 이사를 해야 된다면 이곳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나 이사 갈 필요 없는데 굳이 백화점 옆으로 굳이 뭐 복지관 옆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가 가장 살기 좋냐 물어보시면 내 동네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뭐 아유 그 동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살다 보면 그 동네의 강점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편리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다면 꼭 이사를 해야 될 게 아니라면 내가 살던 동네에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주거와 동시에 돌봄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주거라고 하는 건 내가 집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고 돌봄이라고 하는 건 내 이웃 사람들과의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돌봄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지역사회가 내가 혼자 살고 있는지 여럿이 살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고 또 하나의 돌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이 너무 아파서 근데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요양원도 가고 요양병원도 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낼만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진 괜찮아. 만일 그렇다면 내가 살던 바로 그 집, 내가 살던 그 동네, 나에게 가장 편리하고 익숙한 그곳, 거기에 사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또 내가 살았던 내 집에서 사는 것, 이게 사실 요새는 일본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도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으로 여러 서비스들이 찾아가는 형태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이사만 가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큰 스트레스인지 알죠. 내가 늘 보던 사람들, 내가 늘 만나던 사람들, 나에게 익숙한 그 환경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영향을 미쳐요. 갑작스런 이사를 한다든지 낯선 곳에 가서 힘들게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수명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 살아가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내 생명하고도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에 오랫동안 머무셔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자주 쓰는 애착 가구 같은 거를 그 요양원에 같이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나에게 익숙했던 작은 가구, 작은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안정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집에 사는 것 좋기는 한데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집안에 안전바 설치하셔야 됩니다. 안전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벽에다가 이렇게 잡고 가도록 하는 봉 같은 거 돼 있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안전장치를 나이 들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낙상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노년기의 낙상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딱 넘어지시고 그렇게 고관절이 큰 문제가 생기고 그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뵙지 못하는 분들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전바를 설치하는데 안전바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무료 설치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무료 설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서 한 번쯤은 좀 인테리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턱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지방 같은 거 다 까야 됩니다. 휠체어가 집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턱 없애는 거, 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는 거, 안전바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원생활 하시면 돼요. 저는 안 가요. 전원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때로는 동떨어진 집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SOS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나를 돌보아 주거나 내가 위기 상황에 도움을 청할 만한 이웃이 좀 가까이 있지 않는 한 쉽지가 않고요. 지방에 연구 없이 가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꼭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마을과 잘 맞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배타적인 곳도 간혹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보통 익숙해지려면 30년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백해복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백해복해라는 건 뭐냐면 베이케이션, 그다음 보케이션 해서 방학 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잠깐 해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백해복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처럼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다 싶을 때는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아니면 연세 같은 거 내고 거기서 1년 정도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벌써 답이 나와요. 처음부터 계획해가지고 이건 중년 이후에 저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원생활이 꿈이었어 싶어가지고 아랫동네에 가셔가지고 집을 지으셨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셨거든요. 내려가시고 5개월 만에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대요. 왜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한 번은 이렇게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잤는데 소리가 이렇게 저걱저걱 나더래요. 그 집은 개도 안 길러요. 밤새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살펴봐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겁 많은 분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자연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원생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변수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몸의 변수가 생겨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앰뷸런스가 2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여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후유가 적게. 두 번째로는 건강 변수도 있지만 관계 변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데 가시면 우울증 걸립니다. 아무리 내가 뭐 콩을 심고 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이걸 자라는 걸 보면서 행복해, 이걸 행복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콩은 좋겠다, 옆에 다른 콩이 있어서, 고구마는 좋겠다, 다른 고구마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고요. 세 번째로는 자식들과 멀리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자녀들과의 소통이 빈도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 몸 상태가 건강한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전원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해 복해처럼 한 번쯤은 가서 한 달 혹은 뭐 1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몸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최근에 노화에 관련된 연구에 보면 사람이 인생 세 번 아주 급격하게 노화를 이루는 때가 있다. 그때가 34세, 60세, 78세 이야기하거든요. 요 60세가 요 사이 지점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세라고 하는 나이가 사실은 건강상에 있어서도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병원을 자주 찾기 시작하는 노년기 첫 번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퇴직이 맞물려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분들은 60에서 65세 사이인 거의 대부분 다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해요. 세 번째, 자녀들의 변화도 동시에 겪게 되죠.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떠나가면서 정말 핵핵 가족이 되는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 간의 변화도 일어나죠. 동시에 경제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직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급격하게 가난해져요. 그래서 요 60에서 65세 사이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일종의 전환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요 시기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환갑이 있는 나이예요. 우리가 지금 뭐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새는 뭐 애들도 잔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이 통과 의례가 있는 거예요. 60이 가까워지면 아, 나 이제 환갑인데, 나 이제 진갑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노인에다가 일부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노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자 많은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떤 걸 많이 후회하냐 그러면 대부분 첫째, 자식들에 대한 후회가 제일 많아요. 내가 그때 얘한테 이걸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대학에 간다는 걸, 그때 그 결혼한다는 걸 반대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후회들을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가 결혼을 많이 후회해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비율은 낮아요. 오히려 빈도가 좀 높다고 하는 건 내가 젊었을 때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이 점을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
자식을 제일 사랑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빈도가 이제 내 부모에게 못했던 거.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부모의 나이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참 부족했던 자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스스로도 알아요. 아, 나 이거 안 하면 후회할 텐데? 이거 알아요. 그럼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심히 삽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거 열심히 사는 것도, 내가 오늘 하루 끝낸 다음에 아, 나 열심히 살았다라고 내 스스로 칭찬하는 거. 저는 이렇게 매일을 사는 분들은 평생에 만족스러웠다, 괜찮았다, 이렇게 사실 거라고 믿어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나 오늘 이런 계획 세워가지고 나 오늘 요거 열심히 했어, 나 요거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앞으로도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공책을 하나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잘했던 거 세 가지 적고요. 이렇게 매일 세 가지씩 한 번쯤 적어보신다면 저는 오늘과 내일 달라지고요. 그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칭찬거리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게 나의 최선이었어 라고 고백할 지점이 매일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감사는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내가 갖지 않은 거는 나에게 침범하듯이 그냥 습격하듯이 확 들어와요. 근데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건 손가락을 헤어봐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모를 잃었어요. 싹 다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청춘을 잃었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아픈 다리,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고관절, 일어설 때마다 우두구둑 소리 나는 허리하고 경추, 그리고 희미해져 버린 내 눈. 인생이 완전히 깡통 로봇같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나에게 빠져나간 건 다 보여요. 나에게 없는 건 그냥 저절로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건 세어보아야 비로소 나에게 생겨나요. 존재가 생겨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전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존재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면 난 이거 참 감사해, 이건 진짜 좋아, 난 이게 있잖아, 난 오늘 이런 점이 따봉이었어. 이걸 다른 사람 있는 곳에서, 내 자식들 있는 곳에서는 베스트고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거든요. 누군가의 상상의 버튼, 감사의 버튼을 또 동시에 누를 수도 있는 거라서 어른의 역할까지 해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활동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 부모들이 내가 누굴 보고 살았나? 아이들 보고 살았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관계도 서로 붙어 있으면 짓물나요.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동안에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입니다. 202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전화를 얼마나 하나 봤더니 1년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한 40번 정도 찾아가고요. 112번 정도 통화를 한다 그래요. 그거를 한 달 단위로 나눠보면 전화는 3.3회 정도 하고 방문하는 거는 2.2회 정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식은 전화를 부모에게 좀 자주 하고요. 또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전화를 좀 덜 하거나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효자식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의 반응도 굉장히 주요하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하는 게 힘든가 봤더니 주로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죽는 소리, 싫은 소리, 욕하는 소리. 아이고 난 힘들다. 그 다음에 계속 앓는 소리, 아프다. 세 번째, 너 왜 이거 안 해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듣기 싫은 세 가지 또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삼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안 하냐, 안 오냐, 안 고마워. 맞냐? 전화 안 하냐? 너 왜 안 오냐? 너 나한테 고맙지도 않냐?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라도 정이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 관계도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간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과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온도도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에 대한 전화, 매너와 전화, 배려 꼭 필요할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전화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건 요즘 사람들에게는 큰 실례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게 용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자식한테 전화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전화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식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사회의 자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바쁠 때는 피해주는 것도 예의일 거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하거나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사실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때는 좀 피해주시면 좋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식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면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하루에 한 번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왕성하게 일하는 자식들에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너무 서로에게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고 궁금하다 싶을 때는 일주일에 월화수 중에 한 번, 그다음에 목금토일 중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전화하신다면 제가 볼 때 너무 무례하진 않을 것 같고 그게 자녀들에게 침범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이 또 안아요. 또 견딜만도 할 겁니다. 저한테 자식들한테 어떻게 연락하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웬만하면 안 해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 목소리 듣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저한테 전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람을 해놓으라고 얘기해요. 금요일 저녁 8시면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전화합니다. 그냥 이유 없고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전화드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뚝 그냥 끝인데 딱히 할 말이 없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의 의무감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그리움을 요청하는 건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요? 무슨 말을 하냐고요? 용건만 간다니. 다만 우리가 어떤 용건이 있어서 전화할 때도 있지만 저와 제 자식들 사이에는 꼭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혹은 어쩌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밝은 소리, 맑은 소리, 그다음 행복한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나 내 아들, 어머나 내 딸, 굉장히 기쁨으로 맞아주셔야 돼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맞아주는 그곳, 온도가 있는 곳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몸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전화를 했을 때 왜 했냐? 안 하냐? 안 고맙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차갑고 매정한 그 자리에 나도 머물고 싶지 않겠죠. 두 번째, 제가 맑은 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앓는 소리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플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365일 전화할 때마다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 통화가 건강한 통화나 혹은 기쁜 이야기로 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네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확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센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는 대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방에게 아주 기분 좋은 칭찬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 너무 좋다. 너랑 통화를 하고 이제 끊을 시간이 되니까 아쉬운데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전화해줘.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쁨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그곳으로 또 전화하고 싶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식하고 전화는 전적으로 연애예요. 밝은 소리다, 맑은 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즐거움의 이야기는 결국 내 아이들과 나 사이에 연애할 때의 그 느낌을 살리신다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 든 부모들이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침범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침범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식들은 그렇게 느껴요. 왜 내 방을 그냥 들어오셨는지.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방을 넘어서 다른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찾아가기 전에 내가 언제쯤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냥 무작정 막 벨 누르고 들어가는 건 정말 사적 생활에 대한 전반적 침범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찾아갈 때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할 것, 그리고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탐내지도 말고 생각도 말 것, 그리고 들어갔다가는 내가 언제쯤 갈 것이라는 걸 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찾아갔는데 내 딸도 내 아들도 성인이 되고 나면 나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핵가족이 있던 공간에 오래 계실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확장된 가족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변화라 변화는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언제쯤 왔다가 언제쯤 갈 생각이야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반가움과 또 가시기 전까지 계획도 하고 가실 때도 기쁨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부모로 살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유 얘들아 우리가 좀 못해도 좀 견뎌주라. 알려드리는 환경 또 알려드릴 만한 합의된 조건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합의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건 지켜져야 될 사적 공간이고 사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는 그게 불편해 한다면 한 번은 고비를 넘어야 돼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연락 주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편치가 않아서요 라고 한 번은 섭섭함을 겪어야 될 거예요. 무작정 미루다 보면 경계가 오히려 더 모호해져서 이 경계를 넘어올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저 집안은 내 삶에 아무 때나 침범해 들어오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쉽거든요. 그래서 섭섭함이 있더라도 아예 이런 것들은 초반에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힘들지만 어머니는 어머니 집이 있고 나는 내 집이 있는 거다. 우린 분리된 집안이고 분리된 집은 서로에게 각자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은 비밀번호다. 요즘은 손주가 있는 집을 다 부러워합니다. 중요한 건 부럽기만 해요. 막상 키우는 건 또 다른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반납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 손자와 손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은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요.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작품이 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싶고 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건 뭘 얘기했냐면 건강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된 육아는 보통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주 키울 때 서로 간에 계약서도 쓰고요. 양육비도 받고 하죠. 그러나 이 계약서와 이 양육비가 내 청춘을 다시 되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어느덧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주병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다 아픈 거죠. 중요한 건 손주병은 아주 상징적인 병일 뿐이에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희생 그리고 이 모든 내 삶에 대한 계획들을 다 반납한 이후에 남아있는 그 공간의 허무함 이게 어쩌면 저는 손주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볼 때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무서움은 정말 손주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내 세월, 내 계획, 내 공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숱한 기쁜 상상의 순간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종의 애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그냥 와가지고 첫째도 봐달라, 둘째도 봐달라, 셋째도 봐달라, 넷째도 봐달라 이렇게 줄줄이 살아가면서 부모가 등골 빠지는 거 모르게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우울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황혼 육아를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보겠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약속 지키셔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을 보겠다. 그러면 1년 안에는 주말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평일에는 몇 시까지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들이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부모들이 잘 지켜내야 돼요. 자식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함께 키워내야 될 그 생명들을 맡기는 순간 본인들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매정해 보이지만 이것도 계약입니다. 내 자녀들이 무작정 손주와 관련된 걸 다 부탁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전화 해서 애 데려가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내 삶이 보장돼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약속 귀한 줄 알고 그리고 그 사이에 손주도 아 약속은 이렇게 함께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명하게 이 약속이 지켜져야 자식도 손주도 나도 편안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이에요. 내가 누굴 보고 살았나? 아이들 보고 살았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내 아이들이 나에게 삶이자 위로이자 때로는 내 남편 역할, 내 아내 역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수과도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부모 투자다 이렇게 불러요. 부모 투자가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이렇게 밀착이 돼 있는 겁니다. 쩍쩍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떨어지는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이런 밀착 관계는 서로 너무 심각한 의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도 서로 붙어 있으면 진물 나요. 그리고 이런 의존 관계는 이미 진물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들이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 거리를 두는 건 네 삶을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의존
신분에 더 취약한 부모가 자기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목표가 딱 하나예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들 키워내는 거거든요. 스스로 삶을 만들고 가꾸어 가고 의존을 줄여가면서 함께 화합할 줄도 아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할 텐데, 이 독립성은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들에게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더 간절하거든요. 이때 스스로 자기를 추스리고 내 삶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가야 첫째, 자식이 행복하고, 두 번째, 나도 행복하고, 앞으로 길어진 나의 노후, 성인 자식으로 성장한 아이와 내가 같이 나란히 살아갈 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시점에 나만의 기쁨을, 나만의 삶의 춤을 내 스스로 알아서 추는 거, 이거야말로 부모의 기쁨이자 나이 들어가는 한 성인의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요. 빈둥지 증후군은 과거와 그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오히려 잠깐의 준비기간이자 애도기간이자 동시에 잠깐의 연출기간이다. 실제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통계를 보잖아요. 5%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깐은 약간 섭섭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 텅 빈 방을 보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새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 같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일종의 마찰 시럽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울 때 양육자라고 하는 엄청난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만의 인생 또 다른 기쁨의 직업, 내가 원하는 선택의 직업을 갖게 되는 그 사이에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갈까에 대한 또 성찰기이자 떠난 것에 대한 살짝 애도기간이자 요 기간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거 엄마들은 정말 전업으로 살면서 그 이후의 삶이 짧았고 동시에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했던 그 투자 그 심리들이 너무 커서 그런 슬픔이 컸다면, 지금은 정말 우는 척 하느라 힘들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유, 너희들이 가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개모임이 몇 개고 교육이 몇 개고 여행 계획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수두룩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살림을 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너 나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섭섭했다고, 자기에게 부모는 너무 간절한 대상인데 부모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상담으로 온 분이 계셨어요. 야, 이게 상상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세대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이제 나만의 시간, 쇼타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히려 빈둥지는 자식에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내가 떠나온 그 집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 옛날 시집가면서 세 번씩 뒤로 돌아봤던 그 딸의 심정처럼 부모들이 겪는 빈둥지를 역으로 겪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가 되세요.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파이팅 외쳐주시고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꼬꾸라지는 자녀들에게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하고 엄마를 지켜준 신이 너를 지켜줄 거고 우리가 없는 자리에도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넌 잘할 거야.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안전한 또 하나의 대상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치 누군가 나의 멘토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역할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부부가 서로 얼굴 맞대고 있으면 싸우기 쉬워요. 그렇게 싸우기 쉬운 부부는 그 옛날에도 무지하게 싸웠던 부부들이에요. 전 부부간의 룰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이런 부부는 다음 생에까지도 행복해요. 5060이 되면 부부가 양극화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어떤 부부들은 최악으로 치달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아이들이 떠나가면서 가족이 재편되거든요. 그 재편 과정에는 관계의 재편도 함께 들어가요.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정말 최악으로 갑니다.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실제 우리가 5060 시기에 항혼 이혼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누가 뭐 수능 이혼이다 아니면 뭐 취업 이혼이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 수능 가면 이혼한다, 아이들이 취업하면 이혼한다 해서 실제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가족이 재편되는 과정에 아주 간절하게 더 밀접해지거나 아니면 재편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결혼관계를 해소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다투기도 많이 다투지만 정서적으로는 서로 사망신고를 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참지 않겠어. 그러니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하고서 서로의 관계의 사망을 선언하는 거죠. 아,
이게 참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이 부부들은 이 서로를 쳐다보는 눈알도 다른 것 같아요. 이 눈알이 이게 번뜩임이 다르고 서로를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게 서로를 쳐다볼 때 보통 이렇게 표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서로 쳐다볼 때 이렇게 살짝 웃어요. 웃으면서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요. 참 놀랍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쪽만 웃지 않아요. 양쪽이 같이 웃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들은 심지어 얼굴이 닮아가지까지 해요. 이분들은 마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 웃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웃으면서 그냥 표정만 짓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요. 근데 대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거나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많이 부르기는 해요. 근데 그들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별칭 같은 게 있어요. 별칭. 뭐 흔히 우리가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곰돌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쁜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꽃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런 호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마음의 보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왜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옷에 브로치 하나 있으면 그 브로치가 이 옷을 다른 옷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해묵은 부부들, 늙어가는 부부들, 더 이상 할 말도 많지 않은 것 같은 부부들, 그리고 서로에게 이미 낡은 그런 존재가 된 부부들 사이에 이 반짝이는 것 하나가 이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부른 이 호칭을 다른 모임들에서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 꽃처럼 피어나더라는 거죠. 다른 모든 부부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부부들도 이 부부들을 따라서 또 호칭들을 막 짓기도 하고요. 보통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름은 절대 아니고 상대방이 간지러워하는 그런 호칭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진짜 웃기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나의 꽃방귀였어요. 방귀도 꽃향기가 난대요. 저도 참 사이가 좋은 부부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해석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대부분 부부들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잠자리 누워가지고 이렇게 푹석방귀 한번 딱 끼면 그날 남편은 떨어져서 허리를 다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남편의 그 방귀도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았을까요? 해석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에 대한 또 다른 돌림 노래예요. 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별명으로, 때로는 그 눈동자의 반짝임으로, 그리고 올라승천하는 그 광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 호칭은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잘 들려주는 단어가 바로 이 호칭이기 때문에 이 연인들 간에 그 부르는 그 사랑의 이름처럼 오래된 그리고 해묵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주름투성이의 이 부부들이 서로를 그렇게 귀엽게 부르는 그 호칭이 이들을 어쩌면 가장 단단하게 묶어주는 악요가 아닌가 싶어요. 제일 먼저 해줘야 게 있어요. 예쁘다 말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뻐해 주셔야 돼요. 아내도 막 예쁘다 해주시고 남편도 멋지다, 당신 참 멋있어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아우 근질이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부는 연출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연극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나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감을 넘어서서 헌신한다는 얘기인데, 지혜로운 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헌신이에요. 입으로 헌신하는 거죠. 혀의 헌신. 그래서 어떻게 예쁘다 말해줘야 돼요. 사랑스럽다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흔히 이제 옛날에 우리가 경상도식으로 됐다 마 이렇게 하는데 됐다 마 이게 싫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 그런데 이 좋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그들만의 좋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묵은 부부지만 앞으로 나는 내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면 예쁘다 말해주시고 그리고 예뻐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한 가지 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싫다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싫다는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여보 내가, 혹은 자기야 내가 다는 안 되는데 요거 한 가지는 먼저 노력할게. 요거 되게 중요해요. 딱 짚어서 내가 요거는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할게. 이런 부분은 다음 생에까지도 행복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기쁨을 계속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정맞은 행동들을 기꺼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 말로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신혼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페닐에틸라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PEA라고 줄여서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게 콩이란 뜻이죠. 우리 뇌에 이렇게 콩 모양으로 생긴 이 호르몬 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PEA,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느낌이 확 들면서 다른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의 흠집도 보조개처럼 보이고 이렇게 더벙거린 것 같은데도 왠지 테리우스처럼 느껴지는 이런 완전한 착각에 빠지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페닐에틸아민은 보통 2년, 아주 길면 이제 3년 정도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다시 생성이 돼요. 또다시 우리는 동일한 사람과 계속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인간이 지옥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이 인간이 또 괜찮아져요. 사이좋은 부부들은 보면 지옥이 짧고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순간들을 계속 찾아내기도 하고 괜찮은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이 부부들이 20년, 30년, 40년 사는데도 난 이 양반이 참 좋아요. 나는 이 여인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여인은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오래된 부부들, 해묵은 부부들이 이 신혼부부들처럼 정말 신선한 사랑에 빠지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장맛 같은 거예요. 오! 된장이 똑같은 독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신혼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페닐에틸아민과 이 해묵은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페닐에틸아민이 같은 호르몬 같지만 사실은 묵은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맛이 바로 그 정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펌프를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는다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특정한 순간에 감격할 때 그때 나오거든요. 이 감격의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줘요. 또 우리가 어떤 타인에게 감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더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격하는 능력은 지능이에요. 감격하는 건 그냥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서 감동하는 능력까지 포괄적으로 가지면서 타인을 내 안으로 훅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사랑이 더 자주 빠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오래 가고 심지어 해묵은 사랑 속에서도 감격의 요소들을 계속 찾아내요. 근데 이런 감격은 누적 항목이란 말이에요. 혼수 상태라고 느껴질 정도로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은 보면 소소한 것에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이혼해 이 말 나오는 순간이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한쪽에서 이혼해 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귀로 듣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다시 전달될 때 한 번 더 곱씹게 돼요. 그럼 최소 우리는 각각 두 번 이상 이혼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혼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 말이 터지는 순간 경계가 달라져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죠. 이혼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혼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뼈가 서고 살이 붙고 혈관이 생기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언제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얘를 다시 호출해서 이게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 뭐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협의 이혼인가? 재판 이혼인가? 그리고 나서 이혼하면 난 어디에 살지? 이런 아주 상상할 필요가 없는 상황 속으로 또 하나의 그림의 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혼에는 다음 생에까지도 하지 마셔야 돼요. 이혼할 사람들이 이혼하겠죠. 그러나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혼해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혀를 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입을 막아야 돼요. 그냥 주먹을 입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가능하다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입으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위험합니다. 노후에 살수록 불행해지는 부부들도 있어요. 첫째, 폭력. 힘이 빠져도 폭력을 써요. 진짜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노예도 그런 노예를 갖진 않을 겁니다. 그의 기분에 따라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통제하고 이 사람을 마치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혼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이혼을 못해요. 학습된 무기력 때문입니다. 폭력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은 사실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 도망가면 또 붙들려오고 도망가면 또 붙들려오면서 더 이상 나는 도망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20년, 30년, 40년, 50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이 고통이지만 나는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이혼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평생 중독에 빠졌던 분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자기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도 망가뜨려요.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이 사람을 돌보느라고 또 다른 중독, 관계 중독 같은 거를 겪게 되는데 이걸 동반 의존이라고 불러요. 이런 동반 의존 속에 같이 살다 보면 둘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인생들이 이 사람을 돌보느라고 자기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요. 나머지 다른 삶을 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그 방식이 이 사람을 더 심각한 구렁텅이에 빠지게끔 만드는 조력자의 역할을 일부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 중에 끊임없이 평생 옆에서 이 사람을 돌보느라고 그러나 본인이 이런 돌봄 중독 속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분들을 분리시켜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따로 거주하게 하고 한동안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분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러지 못하지만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 알코올릭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또 살아가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저는 반드시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난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전 드려요. 당신 행복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선상에서 파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는 건가?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힘든 거지. 아프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굶지도 않아. 비 오는 날 춥고 더운 날 지낼 집도 있어. 그냥 뭐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짜릿함이 없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가족은 행복하지 않은 집이 아니고요. 행복을 아직 못 찾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행복을 찾는 과정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혼하면 그 다음번에 더 좋을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관계 패턴 속에서 아주 똑같이 생긴 성격도 똑같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똑같은 패턴 속에 말리지 않습니다. 평생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변화시킬 것 같으면 진작에 변화를 시켰죠. 그리고 이미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관계 패턴이 딱 맞물려서 서로를 고통 속에 밀어놓고 당기고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남을 바꾸는 건 다음 생에도 안 돼요. 내가 바뀌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룰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룰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꼭 내 삶에 100%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일부 함께 교집합으로 두고 나머지 내 삶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라 내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셔야죠.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어떤 게 있는지 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상담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거고요. 이런 상담자, 그 전문가와의 과정이 없다면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나랑 패턴이 묶여있는 사람이 때문에 저절로 이 사람도 바뀌어요. 반응 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부들 간에 50, 60, 70, 80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저는 부부 간에 룰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3시간 룰. 이거 180분 룰이라고도 제가 부르는데요. 하루에 180분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요 3시간 동안에 뭘 하는가? 나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운동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건 각각의 부부는 서로 보지 않고 3시간은 지내야 돼요. 그래야 나만의 시간도 갖고요. 나만의 활동을 갖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할 얘기도 있고 그 안 보는 시간이 있어야 정서적으로도 서로 간에 쉼을 가져요. 우리가 적어도 50대 이상이 돼서 내가 부부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3시간은 무조건 내 배우자랑 떨어져서 가능하면 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는 부부들은 10중 8구 건강해요. 삼시기가 왜 문제냐면 삼시세끼 밥을 다 달라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24시간 배우자를 옆에 두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에도 남편이 왜 나를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나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밥 딱 해놓고 해놓고 여보 식사해 얘기하고 나는 내 3시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스케줄을 가져가면 그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의 스케줄을 또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룰을 만들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거하고 또 다른 점이 있죠. 참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더 이렇게 길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오랫동안 불행한 상태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소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에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20년 이상, 30년 이상 넘게 살았던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재산 분할이 훨씬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또 하고 재산 분할이 뭐 연금까지도 다 이루어지니까 굳이 더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도 있죠.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혼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재벌은 또 아니잖아요. 이혼하면 연금 박살납니다. 우리가 이제 별거를 조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별거는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너와 나는 함께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간에 공간을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조론은 서로 사이가 좋아요. 합의해서 아 우리가 서로 각자 해보지 못한 것들 떨어져서 한번 해볼까? 이런 기회에 하는 거예요. 조론이. 그리고 조론은 끝도 한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한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저는 3개월이 넘어가면 저는 그건 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졸혼 잘못 하죠? 혼쭐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조론했다가 이혼하는 커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2주일 동안 내 배우자가 출장을 갔다 오잖아요. 살이 닿는 게 낯설어요. 그런데 벌써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없는 게 익숙해지고 이 사람 없는 게 편안해지고 이 사람 없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이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론 끝에 이혼이 워낙에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혼은 정서적 이혼이 먼저 발생해요. 그런데 조론은 사이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해선 조론하지 않으시길 권해요. 그런데 내 남편은 그렇게 시골 가서 살고 싶어서 평생 맨날 산으로 둘러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게 당연한 일이야.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양쪽에 서로 집을 달리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그런 조건이라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틈 사이로 태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하면서 결혼했다가 외도가 발생하고 발생한 외도 끝에 결국은 이혼한 커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론 권하지 않습니다. 나가야죠. 부부는 그냥 눈 뜨면 나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왜 등산도 가시고 이런저런 운동 스케줄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부는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내는 아내의 시계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시계가 있는데 각각 서로의 시계를 알아야 되고 서로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고 이런 스케줄들을 나름 가지고 독립적으로 또 자기의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 들면 자기복합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복합성이라는 건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기쁨의 창구들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서도 잘 놀고 부부끼리도 우리는 같이 노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부를 자꾸 다른 부부에게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 부부만 있으면 안 되고 남편의 친구를 만나거나 아내의 친구들을 같이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부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공동의 단어, 공동의 추억, 공동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부부가 서로 얼굴 맞대고 있으면 싸우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싸우기 쉬운 부부는 그 옛날에도 무지하게 싸웠던 부부들이에요. 싸움도 습관입니다. 나는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모르고 말실수를 자주 하거나 행동실수를 자주 해서 그렇게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싸우는 이유는 다양하듯 그렇게 부부싸움도 다양하긴 한데 분명한 건 싸움 자체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관건입니다. 습관이라고 해서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습관 우리가 지금 하지 않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툼의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싸움의 습관, 관계의 습관 바꾸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그 잘 못하겠어 요새는 무료 상담도 많아요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 아픈 게 더 힘든 게 한국 부모들이잖아요. 숭고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다만 배에 계속 캥거루를 끌어안고 있다가 배가 찢어지는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식들에게 배신감 느낀다는 분들 꽤 있거든요. 자식들이 배은망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자식이 되고 또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경계라는 건 뭐냐면
일단 자식이 잘 되면 좋아요. 걔가 나의 노후거든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어려우면 연금에 빨대고 자요.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안 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 없어요. 내가 아픈 거보다 내 자식 아픈 게 더 힘든 게 한국 부모들이잖아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랑 그 너머에 자식 사랑이 있는 거니까 더하다고 해서 나무랄 것도 없고 덜하다고 해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분명한 건 애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뭐냐? 첫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자식이 잘 되면 좋다는 거. 세 번째,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다는 거. 내가 잘 되면 자식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다른 자식 사랑이 있기는 해요.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식의 학원 또 이렇게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아이들의 뭐 집을 사주는 데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노후 파산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전생애를 다 통틀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숭고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다만 자산이 부족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자산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내 마음도 주고 노력도 주고 내 재산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그 손 잡아가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내 전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뭔가 어그러지게 되면 마치 내 인생 자체가 어그러진 것 같고요. 이걸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생명사업일 텐데 생명사업의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주 자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아이도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망한다는 생각을 하니 이게 인생이 슬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전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가 요새 하나둘밖에 없는 세상에 이 자녀에 대한 특별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건 옛날엔 자식이 많아서 그 자식들 다 키우려면 내가 아이들에게 N분의 1로 해서 조금씩 사랑을 나누어도 워낙에 자식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평생이 갔어요. 그러나 요즘은 부모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5060 부모들은 그래도 자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3040 부모들은 투자의 비율에 반드시 자식의 비율이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한 비율이 따로 있어요. 자식과 자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5060만 돼도 자신의 비율과 자식의 비율이 제가 볼 때는 8대 2, 자식이 8, 내가 2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떨 땐 9대 1로 갈 수도 있겠죠? 9대 1은 부모가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40 부모들은 제가 부모 교육 많이 하잖아요. 내 아이들에게 투자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투자를 빠짐없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7대 3, 6대 4까지도 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5060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자식들에게 배신감 느낀다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 배신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인의 결과예요. 사실상 내가 나를 돌보고 내 영역을 남겨놔야 자식들도 아 이건 엄마 몫이야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식에게 다 주면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몫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하찮은 얘기처럼 들리고 사소한 얘기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 몫이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몫, 아버지 몫을 남겨놔야 돼요. 옛날에 왜 아버지들이 존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아버지 먼저 수저 드셔야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밥상머리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서열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을 남겨놓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도 전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파트너의 몫을 남겨놓지 않는 건 그건 파트너가 아니죠. 일단 성인이 되면 내보내야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이 굳이 상투 틀고 그렇게 굳이 비녀를 꽂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거잖아요. 어른이 되었다고 하라는 상징인데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독립인 겁니다. 우리가 출가라는 게 꼭 결혼만은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니까. 그럼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몸의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27살 12월이면 다 나가야 돼요. 지금도 이미 뭐 자취하고 있지만 저는 그 독립, 부모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한계의 라인을 저는 꼭 정해놨어요. 근데 요새 취직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 품에 품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배에 계속 캥거루를 끌어안고 있다가 배가 찢어지는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 탯줄이라고 하는 의존의 영역에서 여전히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 건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독립성도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가라 그럼 이건 굉장히 자식에게도 충격이고 준비도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세상에 나간다는 건 우리가 하다못해 소풍을 가도 전날 옷 준비하고 물통 준비하고 김밥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도 해요. 보물찾기 뭘 해야 되겠다 뭐 이거 시뮬레이션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갈 준비는 꽤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으로 나가도록 니네 몇 살 정도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예들도 막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다가올쯤 되면 한 번쯤 짚어서 얘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스스로도 준비해요. 부모도 또 준비하게 되죠. 아, 이때면 애가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도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성인이 되었다 하면 이 아이들의 물리적인 분리부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 놀랍게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하고 취업도 더 빨리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 분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이거 물리적 분리하려면 보증금 있어야 돼요. 월세도 내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약간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분리를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우쭈쭈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천년만년 우쭈쭈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야 되고 나를 살펴주고 꼭 우리가 뭐 24시간 간병처럼 우리를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른으로서 나이 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어야 돼요.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빠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호칭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거 상관없이 아빠라고 불러도 좋지만 호칭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집에서나 혹은 밖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몇 가지 어른들끼리 갖춰야 될 예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꼭 그러라고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나이 들어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의 고충을 자식들에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상담자로 쓰라는 거죠. 그렇게 상담자로 쓰잖아요. 그래야 자식들이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요. 이게 효도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잖아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자식이 자기 효도를 할 시공간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죠. 뭐 하루에 세 번씩 절을 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어려움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도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도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야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해법도 찾고 부모를 위로하고 이럴 수 있다면 저는 이건 효도의 가장 좋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효도가 우리가 뭐 한복 입고 하루에 세 번 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부모를 생각하고 가끔씩 지금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제가 볼 때 이 효도의 가장 첩경이라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고 요새 아이들 똑똑하니까요. 해법도 너무 잘 내고 아이들 잘 키우셨고 진짜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누가 키웠어요? 내가 키웠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는 옛사람이 되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새 사람 21세기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내 자녀들에게 좀 물어봐 주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더 많이 하는 이 자녀들의 똑똑함을 10분 활용하신다면 이건 단순히 물어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도의 길을 열고 빗장을 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면 좋죠. 내리사랑이니까요. 근데 부모도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의 총량, 자산의 총량, 또 인간성의 총량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주면 좋죠. 그러나 이게 넉넉할 때 가능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 분배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베풀다 보면 다들 경험하는 게 있죠. 오냐 오냐 하면 상뚝끝을 잡는다고. 사실 모든 것을 베푼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A에서부터 Z까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기만 하면 사실상 아이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이가 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성인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아파도 왜 부모에게 약을 갖다 줘야 되는지 모르고 부모들은 그냥 막 써도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거든요. 부모 재산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모가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배은망덕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한없이 퍼주는 화수분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준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훈육이라는 걸 어린 시절에 하죠. 훈육이라는 건 뭐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경계라는 건 뭐냐면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의 경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자식으로 컸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그 생각을 넘어서 나이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때까지도 한없이 베풀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는 여전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기회와 시공간을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나만의 조각상,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한없이 베푼다는 것이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부모도 제한돼 있고 줄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경계도 알고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해서 아이가 스스로 독립성이나 스스로 자율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건 성인기에도 여전하다는 거죠. 자식의 성공은 그냥 자식의 성공이에요. 잘 되면 좋죠. 이를테면 우리가 옆집 사람이 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 어우 좋죠. 근데 그 집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성공은 그냥 자식의 성공입니다. 다만 누군가 잘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낸다는 그 과정에는 걔네들이 혼자 자란 게 아니라 우리 뭐 아시다시피 태어나가지고 다 아프게 나가지고 그거 밤잠 못 자가며 젖 먹이고 트림 시키고 아파 보세요. 병원에 막 미친 듯이 달려갔죠. 말썽 피워보세요. 다 가서 합의 봐야 되죠. 공부할 때 등록금 안 들어가나요? 학원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 그뿐인가?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살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투자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도 안 돼요. 그 주식 떨어져 보세요. 밤잠 못 자면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 투자도 마찬가지라서 그 대상, 내가 투자한 바로 그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충분히 잘 되면 내 투자에 성공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안 되면 난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투자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 투자에 실패당한 그 대상도 문제겠지만 투자자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패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자식 관계가 얼마나 묘해요? 첫째, 혈연으로 얽혀 있죠. 두 번째, 성장하면서 부모자식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로 얽혀져 있죠. 정서적으로 얽혀져 있죠. 생애를 통틀어가면서 성패하고도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패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은 단순히 말 듣고 안 듣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거든요. 공부를 해라 해라 하고 좋은 선생 붙여주고 해도 옛말 틀린 거 없어요.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삐딱선 타는 애들은 결국 삐딱선 타는 거고요. 또 아무리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해내는 애들은 해내는 거거든요. 다만 그 가운데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유전적으로 지능이 좋게 그렇게 좋은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도 지능이 좋겠죠. 또 부모가 성실하다면 자식도 성실할 가능성이 있는데 놀랍게 어떤 부모는 지능이 좋아서 아이에게 좋은 지능을 남겨줬지만 그 지능을 엉뚱한 데 쓰는 애들도 많고요. 부모가 성실해요. 근데 그 성실성이 아이가 늙어서야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가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아이가 성공했다? 그럼 부모도 과연 성공한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왜냐?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성공한 이후에 자기만 돌본다면 그건 부모마저 성공한 건 아닐 거예요. 또 자식이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참 이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부모를 잘 돌보고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자기 일 척척해 나가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 이거는 자식이 못난이었지만 이거야말로 자식의 성공이 동시에 부모의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노후에 나까지 돌봐. 땡큐베리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이 완벽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공은 어떤 것인가? 내 삶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먹거리도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도 좀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으면 좀 좋고요. 또 내가 내 거 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말을 할 마음의 아량을 가지고 있으면 전 이게 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이 역시 부모에게도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이가 들었는데 서로 간에 서먹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연극하세요. 우리가 인생이 늘 진심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님께 거짓말 수두를 빽빽으로 했고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사실 이런저런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다 반장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내 아이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부모에게 나쁘지 않은 자식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한 거냐면 거짓말 혹은 과장 다 연극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좋은 자식이 되고 또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색함을 무릅쓰고 어떤 좋은 고백을 아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역시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극하시면 돼요. 이게 연극이라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진심이라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연극이라 생각하면 훨씬 좀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이 하는 방식이 있죠.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께 끌어안고 눈물을 좔좔 흘리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집 드물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 감사 이 정도. 정 안 되면 세 번째 카톡 문자. 아니 우리가 꼭 언제부터 그렇게 대면을 많이 했다고요. 그 말씀은 뭔가 직접적이어도 괜찮아요. 간접적이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연극이라도 괜찮아요. 하기만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뇌에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경쟁심이나 건강하지 못한 이 불안감이 우리의 창조성과 가능성과 뇌의 능력을 하강시킨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인지를 향상시킨다,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식인사이드의 깊고 알찬 열매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하나, 남들이 딱 봐도 중년인 게 보이면 중년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중년이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신체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뭐 흰머리라든지 눈에 노안이 온다든지 피부가 처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자꾸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중년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배가 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중년의 자태를 갖추게 된다. 아, 내가 중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관계면에 있어서는 남은 친구가 많지 않다 싶으면 그때 중년이고 특별히 친구들이 아프거나 죽는다 그러면 내가 중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발달심리 쪽에서는 대개는 한 40세에서 70세 사이 그 영역이 굉장히 넓죠. 우리가 신체의 변화와 또 이런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의 축에서 뭔가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 시작되면 그때가 중년의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노화를 온몸으로 체득한다는 건데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노화 중에 깜빡깜빡하는 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정확히 사실이죠. 저는 제가 옛날에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책을 읽게 되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그 가운데 내가 원했던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이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 책을 내가 읽었나? 이럴 정도인데 아마 이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이런 경험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드는 예 중에 뭐가 있냐면 그 3호선 지하철 타고 남부터미널을 여기 내려서 택시를 딱 갈아탄 다음에 기사님께 기사님 전설의 고향 가세요 그러면 기사님들께서 알아서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준다는 그런 말의 실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실수를 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력이라든지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 내가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능력을 무조건 나빠지는 것이라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되게 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유동적 지능은 말 그대로 타고난 지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건 한 20대 한 후반 정도까지 사용하는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IQ가 좋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건 대부분 유동적 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정적 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결정적 지능은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점점 상승하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지능인 유동적 지능에 대해서는 머리가 나빠진다라고 얘기할 만해요. 그러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갈고 닦고 익히고 배우고 나누고 그러면서 내 경험치와 지식치를 점점 쌓아가게 된다면 이때 우리의 결정적 지능은 점점 상승해. 그러면 타고난 지능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결정적 지능의 값이 올라간다면 이 양자를 합친다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결정적 지능은 갈고 닦기만 하면 계속 그게 70, 80, 90이 되어서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생애 지능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용량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용량이 크겠죠.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도 좋다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커도 머리에 뭔가 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중년 정도 되면 다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저장 자체가 적게 돼 있으니 나올 것도 많지 않겠다. 저장된 게 옛날 거니까 이제 현대에는 나올 게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뇌는 전 도시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늘 공사 중이에요. 도시는 맨날 공사합니다. 항상 공사하고 왜냐하면 계속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뇌도 우리가 흔히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뇌는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그 공사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Under construction. 그게 뭐냐면 under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건설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뇌세포도 파괴가 되고 어쩌면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지식이 뭔가 자꾸 걸려서 예전만큼 기억도 잘 나지 않아서 이런 학습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뇌는 계속 가동 중일 뿐만 아니라 공사 중이고 이걸 통해서 부족하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치유 중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경험을 부과하고 지식을 부과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이 신경 가소성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어쩌면 뇌의 훈련법을 따로 갖지 않더라도 사실은 일정 부분 지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메모광이고요. 메모는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지식의 부분뿐만 아니라 기억의 부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창의력의 부분을 이제 집결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메모를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억이 안 나요. 거기다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짝반짝하는 순간 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돌아선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잘 필요도 없어요. 바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메모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게 내가 들었던 것도 정말 명언들, 너무 아이디어 반짝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다 휘발이 되더라고요. 그걸 적기도 하고 두 번째 나의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는 글쓰기, 이렇게 습관적인 글쓰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뇌 단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잘 먹어요. 그리고 뇌훈련 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는 뇌훈련의 가장 상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영양소가 들어와야 머리도 굴러가는 거거든요. 많이들 다이어트할 때 왜 탄수화물 많이 끊죠? 저도 다이어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다이어트할 동안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책을 쓸 수도 없고요. 논문도 안 써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몸만 기쁠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메모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내 머리가 돌아갈 만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근육을 생기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력을 다 좋게 합니다. 눈도 밝아지게 하고요. 머리에 산소도 많이 가게 하니까 머리도 당연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센 운동 이런 거 말고요. 가벼운 운동 정도를 하시는 건 사실상 우리 머리를 리프레쉬, 새롭게 하고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 만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내 자신감도 함께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잠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꼭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기억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신념은 뭐냐? 우리가 왜 흔히 자기효능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효능감의 대표적인 말인데 이것 비슷하게 기억신념이라는 건 뭐냐? 그래 나 기억 잘할 수 있어. 내가 지난번보단 이걸 조금 더 잘 기억을 잘하네.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기억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억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기억을 향상시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억 향상시키는 이 능력이 이 사람의 자신감을 키우는지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억신념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걸 보면 기억신념은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뇌를 썩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면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고독감. 우리나라가 크게 두 가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로 겸양이지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뇌에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금방 2등이 나를 잡아먹을 테니까. 이런 경쟁심이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이 불안감이 사람의 행복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뇌에 있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안이 우리를 때로는 건강한 채찍질을 할 때도 있지만 불안은 늘 이 사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문을 닫는 굉장히 중요한 불을 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불안이거든요. 왜냐? 불안하면 방어적이 돼요. 확산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안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지키느라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능력 중에 하나 좋지만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불안에서 우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불안이 우리의 창조성과 가능성과 뇌의 능력을 하강시킨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영역도 굉장히 큽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회적 연대의식이 우리나라가 또 꼴찌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저는 또 세상은 다 모자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그림들 가운데 나는 또 한 역할을 하고 그 한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모자이크가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이것 같은 비극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왠지 모르는 묘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약간 쌤통 심리학 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프로이덴프로이데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막 같이 기뻐하는 이렇게 고양하며 타인의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나도 같이 고양되는 이런 걸 우리가 프로이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데 이건 옆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이 괜찮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고 공동체원이고 나의 인생의 조각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건 납득이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견딜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쩌면 고독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더 약화시키면서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뇌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청춘을 구가하고 젊음을 구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워낙에 많다는 것, 꿈꿀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물론 걱정도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신 우리가 중년으로 넘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만한 과감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험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보다는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종의 시작의 의미라기보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 성이 훨씬 더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거나 오므라들죠.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젊을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발랄함보다는 우울에 가깝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중년이 됐을 때 워낙에 맡고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질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꿀꿀해집니다. 몸의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의 무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의 무게감 마치 솜이 물에 이렇게 젖는 것처럼 그
인생의 아주 짙은 맛도 느끼지만 동시에 무게가 함께 느껴지니 그때의 말을 우리가 때로는 진중하다고 하겠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우울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인생이 술술 풀리려면 일단 돈 좀 있어야 되고요.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반짝이는 기쁨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내 인지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막공나만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막이라고 하는 건 질병을 막는 거고요. 공, 공은 공부하는 거고요. 나, 나는 나가는 거고요. 만, 만나는 겁니다. 질병을 막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파보세요. 무슨 창조성이 나와요? 아파보세요. 무슨 뇌가 돌아갑니까? 온 에너지와 온 지능은 다 내 몸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질병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질병을 막는 데는 당연히 약도 잘 먹어야죠. 요새는 뭐 인지질 같은 거 있죠. 포스파티들, 세린 같은 거. 흔히 말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몸을 고쳐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들이 어떤 걸 먹고 사나 이런 걸 봤더니 구글의 그 엔지니어였던 레이먼드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인지질 꼭 먹는데 그 인지질 이름이 포스파티들 세린이잖아요. 저도 먹거든요. 그게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걸 먹으면 머리가 돌아가나 싶은데 먹으면 왠지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효과 같은 거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 논문 쓰거나 책 쓸 때 요거 먹잖아요. 왠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내 몸 질병 관리하면서 이렇게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 것, 이게 질병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뇌보호, 인지질 이상의 내 삶을 보존하고 또 내 뇌의 능력치도 향상시킬 때 영향을 미치고요. 공,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새로운 지식은 늘 우리를 들뜨게 하면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새로운 걸 계속 먹고 마신다는 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공부하면서 이런 학습 공동체 같은 데 들어오면 좋은데 지식인사이드는 이미 이런 일련의 학습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가는 건데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간다는 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를 관리해야 먼저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나간다는 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없을 땐 내가 그 목적을 정해도 되는 거고 목표를 딱 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나간다는 건 단순히 햇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 함께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 보는 여러 정보들도 있잖아요. 나갈 데 없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셔도 돼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꼭 하시고요. 일단 마지막 네 번째,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의 모든 것이 온다라고 신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과 그의 모든 것이 만나는 세계관이 겹치는 그 자리가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만난다는 건 늘 새로운 세계와의 접점이고 새로운 존재와의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꼭 만나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년기 친구들 대부분 모여서 뭐 하는 얘기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유튜브들 보니까 그렇게 인간관계 자꾸 끊어내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인간관계 끊어내라, 나중에 무인도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친구의 기준이 뭐냐? 말을 바꿔볼까요? 당신의 친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실 친구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에서 나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중년기 친구입니다. 이 중년기 친구들 대부분 모여서 뭐 하는 얘기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이런 애경사에 함께 해주고 내가 어떤 순간에 괜찮니? 무슨 일이 있니? 혹은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사이 정도, 요 정도 사이면 그냥 친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나이가 들면 사람이 까다로워져요. 보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거나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다 친구들을 잘라내고 가위질하고 그렇게 끊어내다 보면 덩그러니 혼자 남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들면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요. 가족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금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존재를 또 한번 평가해보게 될 텐데 그때 내 친구들 중에 손가락으로 꼽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이라도 그 친구들은 나의 존재를 보여주고 나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현재 살아가면서 괜찮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유튜브들 보니까 그렇게 인간관계 자꾸 끊어내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인간관계 끊어내라, 나중에 무인도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인간관계를 끊어내서 마이너스 방식으로 진짜 해로운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악
악당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악당들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봐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모질이에요. 나도 부족하고 한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약간이라도 불편감을 주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웃!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인생 살아가면서 왜 뭐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라 그러는데 그게 너는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반드시 두 사람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나도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웃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우리 부모들도 꽤 봐줬거든요. 우리도 자식들 봐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봐주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좀 봐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혹은 친구는 많은데 이 풍요 속에 빈곤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친구의 기준이 뭐냐? 말을 바꿔볼까요? 당신의 친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정해진 친구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 나는 이 정도까지가 친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혹시 너무 높은 건 아닐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고귀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해서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저절로 낮아져요. 전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에너지 수준으로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를 내가 80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에너지가 100인데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 50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 30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 있어요. 30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은 진짜 땡큐베리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간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친구의 영역 안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 팬덤이라고 부르죠. 나에 대해서 막 열광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껴주는 사람이니까 되게 고맙고, 이런 집단은 에너지는 30만 투자해도 되지만 그래도 늘 그 집단에서 반응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동시에 내가 그 일원이라는 그 역할도 좀 할 필요가 있죠. 50% 정도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50% 정도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창회, 동호회 뭐 이런 데죠. 동창회나 동호회 이런 데는 내가 기쁨으로 함께 가기도 하고 거기서 반드시 내 과거도 털어놔야 되고요. 내 현재도 털어야 되고요. 즐거움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같이 막 술도 마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를 막 약간 놀리는 듯한 농담도 약간 견뎌줘야 되고 근데 약간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50% 정도, 80%를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사람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나를 한 20%만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약간 이게 딜레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엔 투자를 해야죠.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혹은 내가 그 좋은 친구가 될 때 항상 그 에너지 비율은 비슷해요.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금 있는 친구들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내가 너무 눈이 높지 않은가? 또 내가 정말 에너지를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투자하는 것 없이 그렇게 마지막에 인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친구는 내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예요. 여러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 돈 많은 친구는 내가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빌려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돈을 쓰면 최고인 거고요. 그런 돈 많은 친구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힘이 있는 친구 너무 좋죠. 우리들 많이 모이면 뭐 야 내 친구가 야 뭐 판검사인데 야 내 친구가 뭐 어디 의사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거기에 동일시해서 나의 덩어리를 키우는 방법인데 그런 사람들도 내 친구가 되는 거죠. 또 좋은 친구들 있죠.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고요. 내 마음을 읽어준다는 얘기는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내 인정욕구와 내 마음의 아픈 그 그림자까지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친구일 거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함께 있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나에게 친구가 될 것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기능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주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줘야지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공간과 시간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한마디로 딱 묶는다면 그게 바로 자랑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잘났어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제스처거든요. 자식 자랑하지 마라, 뭐 돈 자랑하지 마라, 명예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 자랑 안에는 무시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정말 자랑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외둘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묶어서 자랑질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자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자랑질 많이 합니다. SNS에 맨날 셀카 올려요. 그런데 이 자랑질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것 말고 아주 최악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입히겠다 싶은 정도의 자랑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롭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견딜만한데 하는데도 나는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못 견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 내가 물러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저는 관계 평균값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하고 내가 그냥 살았을 동안에 그냥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최상이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최악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저도 누군가에게는 최상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악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최악인 면도 있는데 다른 면은 또 괜찮아. 그래서 얘는 한 70점 주자.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 지내는 거거든요. 살아온 또 같이 지내온 그 세월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과 다운의 합을 누구든지 의식적으로 매길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도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이 사람이 맹추이긴 한데 또 이런 면은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도 지낼만 합니다. SNS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 말만 안 하면 돼요. 너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에게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한 느낌을 주죠. 우리가 다 정서 경험이라는 게 또래가 가지고 있는 정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는 20대의 정서,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그 또래의 정서가 있어요. 또래들을 영어로는 코헛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코헛 경험들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생겨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를 같이 풍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조어도 같이 알아요. 그 있던 그 감성들이 그대로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약간 이상하게 얘기했던 애들은 나이 들어도 똑같이 이상하게 얘기해요.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할 때 이상하게 얘기했던 애들은 놀라울 정도로 SNS에서도 이상하게 말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SNS라고 해서 특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게 더 많은 문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각인이 잘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모티콘 같은 걸 막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정신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모를 정도로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SNS에는 그게 조금 더 두드러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NS에서 내가 함께 사귀지 못할 친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요.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이 글을 달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주변 환경 파악이 안 돼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그냥 이게 하나의 코미디 코드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반응하지 않는 각인이 돼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SNS에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다룰까 이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SNS에서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부류는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애들. 두 번째, 있는 대로 돌려가게 하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톡 안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이를테면 첫 번째 같은 경우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럴 때는 반응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막 비난을 한다. 내용만 안 하면 돼요. 세 번째, 말이 없다. 내가 말을 걸어주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 너무 투머치 토커들이 있어요. 얘는 언제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이 많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얘는 언어지능이 발달한 아이예요. 동시에 눈치는 없는 애인 겁니다. 그래도 그냥 그럴 때 반응 안 하면 걔도 말이 줄어요.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아 냅다 그냥 오자마자 다른 친구 욕하고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고 이렇게 막 욕 비난하고 막 이런 애들이 불평 많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불평을 내 앞에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할 경우에만 좀 잠잠하도록 하고 그냥 두는 것처럼 SNS에도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고요. 너무 심할 경우는 야 그 정도 하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이 없는 친구들. 자식 중에 말이 없는 자식 있어 보세요. 엄마가 자꾸 말 걸죠. 아빠가 자꾸 말 걸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그 사람의 존재를 한 번쯤 이렇게 노크를 해보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중년의 관대함을 거기서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빛날 건 빛나고 도태될 건 도태되는 것 인간 사회랑 똑같으니까요. 그 얘기를 역으로 바꿔보자면 SNS에서 남탈 탈 거 없어요. 나를 거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 SNS에 너무 글을 많이 올리면 그때 내 스스로가 교훈을 얻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간접 교육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누군가 비난을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나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다른 사람이 동조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하나의 관계의 교육의 장이 되길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누군가 말이 없을 때 말을 노크를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일깨우고 그 사람이 집단에 조금 더 잘 참여하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의 덕이 빛나고 인격이 빛나게 되겠죠.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다른 산에 있는 그 돌의 형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배우고 동시에 내가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 다들 경험할 겁니다. 중년에 또 다른 사회를 경험한다 싶었더니 초년에 반복이더라. SNS는 다른가 싶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면 세계의 또 하나의 데자뷰더라. 알게 되는 거죠.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고등학교 지나고 청년기까지는 사실 인간관계가 계속 발굴하는 단계예요. 근데 중년이 넘어가죠? 그럼 이때 인간관계는 그때부터는 보존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줄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줄어드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게 그 인간관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러하거든요.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눈 친구가 여전히 내 곁에 있고 그 친구는 오래간만에 통화해도 참 편안하잖아요. 이런 친구가 둘 이상 있다? 천운입니다. 왜냐? 첫째, 그 친구들이 살아있다는 게 천운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이 삐질 수 있는데 여전히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정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정말 천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그 친구들에게 좀 해줘야 돼요. 야, 네가 나한테 있다는 건 진짜 신이 있나 봐, 정말. 난 너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친데레 뭐 이런 표현하는데 퉁명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진하게 챙겨진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런 패턴을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얘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이 오래라도 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항아리가 500년 있어도 돌 하나에 끝장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첫 번째, 공개에 망신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개적으로 무시를 한다는 얘기는 큰 마음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복수의 감정까지 있을 거예요. 이번 생에 그 친구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친구라도 한 번에 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이가 나요. 누군가는 부장이고요. 누군가는 만년 과정이에요. 누군가는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요.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막 티가 나요. 뭘 보면 아냐? 옷만 봐도 알아요. 안경도 딱 보면 이건데? 너 명품인데? 제 안경은 그냥 남대문 대호 안경에서 산 거거든요. 그냥 5만 원 주고 돋보기 한 건데 남들이 봐도 그냥 알 정도로 그냥 저는 싼 걸 써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나이 들면 명품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눈에 보이고 약간 부럽기도 하는 게 그가 쌓아온 부가 지금부터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면 난 되게 세월이 지나서 좀 초라하거든요.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친구라도 벌써 겉모습만 봐도 삶에서 사회적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거 입으로 털면 안 돼요. 그게 자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우정이라도 밥맛 없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자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탄성으로 고백해 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그가 위축되게 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주의, 이런 배려,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사랑 중요하겠죠.
좋은 친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저 그거 공부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M-E-E-T, meet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나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M이라고 하는 건 식사입니다. 같이 밥 먹어야 돼요. 밥 먹는 정서는 엄청난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너랑 나랑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죠. 내가 너하고 앞으로도 계속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친밀도의 최고가 저는 이 식탁 교제라고 생각해요. 같이 첫 번째 meal, 식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E가 바로 뭐냐? Empathy예요. 공감하는 거.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야 내가 너라면 어떻겠을까? 야 끝내주는데? 뭐 이런 얘기 있죠. 공감하는 거. 계속 상대방과 쿵짝쿵짝쿵짜작. 이게 바로 뭐냐? 공감의 박자거든요. 요거 맞춰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카나미. 돈거래 안 하는 거. 돈거래는 정말 최악입니다. 돈거래 무조건 안 해야 되고요. 마지막 T가 뭐냐? 트로피예요. 내가 너에게 트로피가 돼야 돼요. 오랜 친구가 되려면 네가 나에게 트로피가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트로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상 받는 것 같아. 너를 만나면 막 기분이 막 하고 막 정말 너무 좋아져. 그게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트로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M-E-E-T, 밀, 식사하고 그다음 공감하고 돈 거래하지 않고 마지막 트로피가 되는 거. 멀어진 친구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멀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이미 그 사람은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가 그를 원하는가?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가? 근데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순서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해 봐야죠. 연락처가 그대로라면 연락이 되는 거고 그 친구가 내 전화를 받아? 그 우리 관계는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내 전화 안 받아? 혹은 내가 카톡을 했어? 거기에 딱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을 안 해? 그렇다면 그 친구는 앞으로도 나랑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래간만이다, 나도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 관계는 다시 closure again, 더 가깝게 다시금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죠. 우리가 멀어진 관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쯤 연락을 해봤다? 반응이 온다? 우린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 또 오히려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애틋함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반응이 없다? 이번 생에 그 친구와 나는 서로 죽어서 만난 겁니다. 네.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거 되게 정서적으로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인간관계는 모든 자원의 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간관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가만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IQ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파악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사람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알아채야 돼요. 이런 요소들 다 IQ 영역에 들어가죠. 거기다 EQ, 정서적인 영역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감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나에게 뒤돌아서 있는지, 나랑 얘기하기 싫은지, 이런 것들 파악해야 돼요. 이건 다 정서지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JQ, 잔머리 지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 낄기 빠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재치 있게 유머를 터뜨리는 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잔머리이자 분위기를 전환하는 과정인데, 여기 또 MQ라고 하는 요 매너큐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절을 갖출 것인가, 이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맥락에 관련된 상황 지능도 있거든요.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얼마나 또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얘기할 것인가, 이건 다 맥락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 사람 있을 때와 1대1로 있을 때와 또 한두 사람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와 모르는 다수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떤 이야기할지, 이런 것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다 가미가 되고 평가가 되고 살펴봐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인간관계는 전적으로 지능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여러 Q의 합을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Q만 발달해도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다중지능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영특한 면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영재 교육할 때처럼 여러 영재들이 있지만 우리 안쪽에도 영재에 준한 여러 능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다 갖추지 못해도 하나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잘 발달을 시켜서 나머지를 견인하는 방법, 이게 흔히 말하는 다중지능 교육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인간관계를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 IQ도 발달하고 JQ도 발달하고 다 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 잘 발달해도 요걸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견인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간관계, 난 머리가 뭐 나쁘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능력이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활발하게 꽃피우는 데 도움을 줄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정신분석 쪽에서는 불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여러 압력이 있을 때 있는 이 현실적인 불안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지 말아도 되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불안한지도 몰라. 이건 병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유만 명백하다면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영역은 엄밀히 말하자면 치료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사회적 불안하고 연결화될 때는, 내가 이제 때로는 소진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걸 불안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완전히 에너지가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불안은 무기력하고는 영역이 이어질 수 있어요. 소진이라는 건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건데, 무기력은 에너지는 있어요. 안 쓰는 거지. 방향을 못 찾거나. 다만 그 과정에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 이상 내가 대처할 수 없다? 무기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우리가 불안과 무기력과 소진, 이 세 가지 차이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뭐 나이 먹으면 안 불안한 줄 아세요? 점점 더 불안해져요. 더군다나 인간관계 넓어지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인간관계 많아도, 할 일이 많아도, 책임질 일 많아도 다 불안해지고 다 그렇게 가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불안한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안은 관리 차원이에요. 무기력은 조금 달라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 중년의 무기력은 우리가 청년기 무기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무기력해진다는 거는 지난 세월도 헛것이 되는 거고요. 현재도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을 놔버리는 양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울에 가깝습니다. 무기력은 우울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중년이 되어가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뭘 해도 재밌는 게 없어. 맛있는 것도 없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만사가 다 귀찮아. 이건 무기력일까요? 우울일까요? 장기화된다면 반드시 전 우울이라고 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중년이 넘어가는 부부들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똥덩어리 집어던지고 또 똥덩어리를 집어던지면 서로를 똥범벅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만하지 마! 근데 어떻게? 사실이잖아.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한두 가지만 바꾸면 이 가족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결정체이자 우정의 결정체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 짜릿한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아주 오랜 세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의지하고, 대신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더 독점력이 있는데, 나이 들면 사랑 식으면서 독점력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부야말로 세월 지나가면서 둘도 없는 친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부부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이 우리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도 사실상 줄거나 떠나거나 혹은 죽거나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긴 생에 살아가면서 내 몸 아프면서 나에 대해서 살뜰히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혼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에요. 뭐 별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꿀 뚝뚝 떨어지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라 참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거 나쁘냐? 괜찮아요. 고통스럽게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거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둘이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부 사이를 잘 조율하고, 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파악하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으로 생애를 겪으면서 넘어졌던 돌부리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자꾸 넘어져. 알면서 넘어진 돌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한두 가지만 바꾸면 이 부부는 대부분 좋아진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 상담 현장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바꾸었으면 하는 요소는 대개 한 가지나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우선순위를 먼저 잡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도 돼요. 완화만 되어도 부부는 같이 살 가능성이 같이 살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아요. 왠지 아세요? 재혼은 더 힘들고 이혼도 몹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소통의 문제죠. 왜냐하면 부부도 인간관계예요. 가족도 인간관계고요. 이걸 우리가 가족 내 관계, 가족 외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데 참 흥미로워요. 가족 내에서 관계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해요.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들, 관계를 다루는 방식과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하는 능력, 혹은 그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여러 처사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관계 능력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보면 내가 내 배우자와 잘 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가 사실 판명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중년이 넘어가는 부부들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거죠. 아이고 당신이 퍽이나 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상대방이 불쾌한 줄 알면서도 더 자주 써요. 그게 다른 인간관계랑 다른 점이에요.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도 어쩌다 쓰는 건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상처가 되는 걸 알지만 정말 습관적으로 그 말을 반복하는 거, 이게 사회생활하고 다른 부부의 생활이고 가족의 생활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안심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전감이 공격성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상적 공격성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상적 공격성 중에 제일 빨리 줄여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이 가장 혹독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야, 돼지. 야, 넌 눈이 어떻게 이렇게 짝짝이냐? 그 말을 평생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그래서 그 말 하지 마. 그 말 하지 말라니까. 근데 어떻게? 사실이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장면이 막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담 현장에서 어떤 말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냐, 대부분 대본에 나와요. 제일 빨리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을 딱 줄이는 순간 이 가족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그 말이 제일 늦게 나와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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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나중에야 나오는 말이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한번 딱 듣잖아요. 아주 미친 듯이 힘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 대패구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견디라고 말씀드려요. 그 말을 나중에 몇 번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삐쭉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를 거듭하게 되죠. 제일 먼저 일상적 공격성 정말 관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일상적 공격성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1순위 말이 있어요. 그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 부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괜찮은 부부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 요소는 다 우리가 이혼 이유랑 똑같아요. 성격 차이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이유가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맞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고 안 할 사람이라고 아예 규정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하고 안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안 하고 안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랑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차이는 다 인정을 해요. 중요한 건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은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나를 비난한다 라고 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내 의견을 묵살하는 거고, 동시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파트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을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양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부부 싸움은 정말 폭력적인 걸 배제하고 나머지는 저는 대부분 5대 5 아니면 6대 4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똥덩어리 집어던지고 또 똥덩어리를 집어던지면서 서로를 똥범벅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분화도라고 부릅니다. 분화도라고 하는 건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또 판단하는 방식, 그걸로 반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분화도가 보통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요. 간혹 분화도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높은 분화도를 갖는 사람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화도가 동시에 낮은 사람들 둘이 만나면 서로를 계속 낮추는 작업으로 들어가요.
이걸 비난의 방식으로, 혹은 폭력의 방식으로, 혹은 무시의 방식으로, 때로는 이렇게 약올림의 방식으로 해서 서로를 발전하지 못하게 일부러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땐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한 사람인 것 같구나. 아, 이 사람이 한쪽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5대5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니 문제가 뭐가 중요해요? 전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고통스러우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이 부부가 앞으로 더 좋아지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 저희가 부부 상담을 하면 이제 처음에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5회기 같이 따로따로 상담해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 다음 같이 모아서 한 또 5회기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있을 때 남편하고 있을 땐 남편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던 사람이 따로 상담할 때는 남편이 이런 면이 있지만 제가 또 잘못한 점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함께 있을 때에는 아우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하다가 따로 있을 때는 미친 듯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놀랍게 한쪽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양쪽이 같이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다루고 대신에 가장 우선순위는 대부분 부부가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거 하나, 아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서로 모르느냐? 1대1로 얘기해 보잖아요. 정확하게 서로 알고 있어요. 대신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못 하거나. 그러면 함께 만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서로에게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지를 각자 노력할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요. 이어서 함께 모인 다음에 서로 이거를 노력을 했으니까 조금씩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같이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부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부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옥 같다? 그럼 못 살아요. 그런데 아유 이 인간이 이런 형편없어 이런데 지나온 세월을 쭉 살펴봤을 때 평균값이 괜찮으면 이 사람하고는 살 수 있어요. 부부도 인간관계니까요.